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탈 팀의 송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Do We Need Zero Training Loss After Achieving Zero Training Error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현재 ICML 2020에 accept가 되어 있고 아직 official ICML 버전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아카이브 버전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알게 된 건데, 저자 중에 한 분의 GitHub에 ICML 오피셜 하지는 않지만, ICML 2020 버전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 슬라이드들은 논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해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논문의 플로우를 따라서 Introduction, Previous Method, Proposed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Introduction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Overfitting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Overfitting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유한한 트레인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에 과하게 핏하게 되고 그 결과 제너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안 좋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버피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왼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페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의 X축은 Epoch, Y축은 로스 값을 나타냅니다. 오버피팅은 A와 B의 두 개의 페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즈인 A에서는 트레이닝 로스, 파란 선, 그리고 테스트 로스, 빨간 선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는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생성되었다고 보통은 가정하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의 모델을 학습하여도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페이즈 B에서는 트레이닝 로스는 계속 줄지만 테스트 로스는 증가해 버리는데요. 이렇게 테스트 로스가 커져 버리면 우리는 이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유한하고 그 유한한 트레인 데이터로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트레인 로스만 너무 줄이고 테스트 로스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피팅, 즉 제너라이제이션 에러가 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레귤러리제이션의 정의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머신러닝 연구자인 이안 굿펠로우는 저서에서 레귤러리제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ny modification we make to a learning algorithm that is intended to reduce.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너라리제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이안 굿펠로우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L2 레귤러리제이션, weight decay, early stopping, L1 dropout, batch normalization, level smoothing, mixup, image augmentation 등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레귤러리제이션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들은 저자들이 정한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오버피팅은 트레인 로스가 과하게 작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그 점에 근거해서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 자체가 트레이닝 로스 그 자체를 타겟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를 조건으로 봤을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인디펜던 하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만족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은 비전 분야에서는 쓸수 있지만 내추럴 랭귀지라든지 다른 도메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인디펜던 하냐 아니냐를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드랍아웃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아카이브 버전과 지금 테이블이 다른데 드랍아웃이 왜 만족을 안 하냐면 뉴럴 네트워크를 드랍아웃 자체는 뉴럴 네트워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모델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아, 네. 드랍아웃 개, 아, 모델, 드랍아웃은 모델 인디펜던 하냐 아니냐를 봤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모델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인디펜던트 하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 라벨 스무징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라벨 스무징은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전제로 만들어진 방법이고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자는 기존의 레귤라리제이션 메소드들 중에 이런 네 가지 기준을 올 클리어하는 레귤라리제이션 메소드는 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기존 방법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각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는 메인 어썸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L2 레귤라리제이션 같은 경우 우리는 파라메터의 L2 놈이 트레이닝 로스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는데요. 이는 최적의 파라메터, 모델 파라메터는 0에 가깝다는 내재적인 가정에 기반을 합니다. 저자는 최적의 파라메터가 0에 가깝다는 점은 근거가 좀 모호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이미지가 변형을 해도 불변적인 라벨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은 많은 경우에 깨진다고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이미지 로테이션을 생각했을 때 숫자 6은 180도로 돌리면 숫자 9가 됩니다. 이렇듯 저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을 기존 방법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기존 방법에 대한 설명과 문제 설명에 대한, 문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방금 전에 문제 정의할 때 타겟 트레이닝 로스가 없다는 부분이 트레이닝 로스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가요? 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트레이닝 로스 자체를 타겟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트레이닝 로스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 궁금한데, 트레이닝 로스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데, 아까는 이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그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네네, 그 레귤라이제이션의 정의가 아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모든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얘랑 이제 타겟 트레이닝 로스를 줄이는 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 슬라이드의 설명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데요. 트레이닝 로스를 저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줄이게 되면 테스트 로스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는 직관적, 트레이닝 로스를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테스트 로스가 올라간다는 어떤 추측을 할수 있는데요. 뒤에 좀더그 인튜이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 프로포즈 메소드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트레이닝 로스를 너무 많이 줄이면 테스트 로스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어느 정도 막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라는 게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타겟 트레이닝 로스를 무작정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적당히 좀 네. 그것도 보존하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을 마련해 보자, 요런 아이디어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 논문의 제안 수법을 직관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버피딩은 트레이닝 로스가 과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오버피딩이라는 단어 그대로 트레인 데이터에 오버핏해서 트레이닝 로스가 과하게 작아져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저자는 오버피딩의 이유 중한 가지로 에러와 로스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에러는 제로원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제로원 로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스를 사용할 때의 경우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에러는 예측이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prediction이 correct하냐, incorrect하냐만 봅니다. 반면에 loss는 prediction이 얼마나 나쁜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에러와 로스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예시로 생각해 볼 건데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x는 인풋 피처이고 gx는 모델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z는 라벨 곱하기 모델 프레딕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z는 모델의 프레딕션이 맞으면 양수, 틀리면 음수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y가 플러스 1이고 gx는 플러스 3이면 모델은 클래스가 양의 클래스라고 옳게 예측을 하게 되고 그때 z는 플러스 3으로 양수가 됩니다. 반대로 y는 그대로 플러스 1인데 g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하면 예측과 라벨의 프레딕션과 라벨 진짜 슈퍼비전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고 이때 z 전체로서 볼 땐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모델 아웃풋인 gx의 부호가 y의 부호와 같으면 z는 양수, 즉 옳은 예측을 하게 되면 z는 양수가 되고 gx와 y의 부호가 다르면 틀린 예측을 하게 되고 z는 또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z가 0보다 큰 영역,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인 이쪽 부분 영역은 예측이 올바른 경우를 나타내고 z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예측이 틀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러와 로스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정선이 제로원 로스인데요. 여기서 y축은 로스 값을 나타냅니다. 제로원 로스는 예측이 맞다면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로스 함수들은 예를 들어 스퀘어 로스인 초록선, 그리고 로지스킨 로스인 빨간선, 힌지 로스인 파란선을 봤을 때 예측이 옳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을 우리가 학습할 때 우리는 제로원 로스가 아닌 일반적인 서로겟 로스인 스퀘어 로스, 익스포넨셜 로스, 뭐 로지스킨 로스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서로겟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예측이 맞더라도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트레이닝 에러가 0이 됐을 때,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의 클래스를 우리가 모두 맞췄을 때도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레인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에 오버피팅 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한수법의 직관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가 0이 되어도, 즉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완벽하게 해도 트레인 로스가 존재하므로 트레인 로스를 무한히 줄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제한수법인 플로딩은 그래프 A의 오버피팅을 B와 같이 트레이닝 로스를 어느 정도 수준, 이 파란 바다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테스트 로스도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플로딩이라는 이름은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트레인 로스를 계속 범람시킨다는 의미에서 직관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로 플로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우선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ordinary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empirical risk를 R-hat-G라고 합니다. 그때 플루딩의 오브젝티브는 R-G로 쓰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래 리스크인 R-hat-G에 플루딩 레벨인 B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 뒤 다시 B를 더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R-hat-G가 B보다 크면 R-G는 원래 R-hat-G와 equal한 관계입니다. 다만 R-hat-G가 B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모델의 트레이닝 로스가 B보다 작을 때는 R-G는 E-R-G가 됩니다. E-B는 콘스턴트니까 최적화를 할때 의미가 없고 남은 R-G만 부호가 반대로 됐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그라디언 디센트였던 게 그라디언 어센트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트레이닝 로스가 B보다 크면 우린 트레이닝 로스를 줄이고, 트레이닝 로스가 B보다 작으면 우린 트레이닝 로스를 크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constant b, floating level인 이 constant b가 이 바다 모양의 constant를 의미를 하고요. 트레이닝 로스를 학습하다가 b보다 작아지면 살짝 내려갔다가 살짝 내려가서 b가 b보다 작아지면 gradient ascent를 해서 트레이닝 로스를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그러니까 이 b라는 레벨 전후로 왔다 갔다 fluctuation 하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한수법의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floating 메소드의 오브젝티브인 rt.g는 되게 간단한 절대값과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이토치 코드로 보자면 1, 2, 4, 5, 6번은 원래 있는 코드고요. 원래 필요한 코드고요. 3번 줄 한 줄로도 구현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임플레멘테이션이 되게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준들로 제한수법인 플루딩을 판단했을 때는 플루딩은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플루딩의 메인 어썸션인 running until zero loss is handful이라는 걸 봤을 때 이는 아까 에러와 로스의 차이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제한수법인 플루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어렵지 않으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heorem 1의 의미는 우리가 플루딩 레벨인 B를 잘 선택하면 제한수법인 RT.G가 평범한 임피리컬 리스크인 R-hat-G보다 제너럴리제이션 리스크인 RG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T.G가 RG에 가까우면 좋은 점은 RT.G가 제너럴리제이션 리스크를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우리는 학습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인 RT.G가 제너럴리제이션 리스크와 가깝다면 그냥 RT.G만 믿고 최적화하면 R-hat-G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한수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실험에 대한 슬라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비를 잘 선택하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비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놀리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사전 놀리지라던가 아니면은 모델의 캐퍼시티라던가 다양한 것들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B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선택을 하냐는 이 논문에서 나와진 방법으로는 그냥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그냥 나이브하게 다 대입해봐서 좋은 놈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0.0부터 시작해서 0.01 간격으로 0.2까지 한 20개, 21개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실험을 해보고 좋은 B를 정한다 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B를 선택할 때 어떤 놀리지가 필요하냐에 대한 거는 사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셋 디펜던트하고 그리고 또 모델 펑션에 대해 펑션 클래스 디펜던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그때 찾아보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적의 B가 뭐냐에 대한 거를 뭐 데이터셋과 펑션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뭐 이론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서 B를 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퓨처워크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 중에 옵티마이저랑 조합이 안 맞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어댑티브 계열 옵티마이저랑 만나면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이 어떤
옵티마이저의 뭐랑 그 조합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논문에 나와 있나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안 나와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뭐 예를 들어 크게 나누시는 어댑티브한 옵티마이저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 레귤러리제이션이 좋냐 안 좋냐라는 질문이신데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L2 레귤러리제이션이 어댑티브한 데에서 안 좋다는 거는 모든 상황에서 안 좋다고 증명이 된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그게 수식적으로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확히 수식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어떤 논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쪽 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논문에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그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모멘텀을 가지는 계열의 방법들은 옵티마이저들은 이 방법과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보다 작으면은 손실이 B보다 작으면은 반대로 올려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다시 이제 원래 방향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방금 얘기 나왔던 거랑 조금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로스 값에 따라서 그 디센트 방향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일종의 뭐 옵티마이저 저희가 쓸때 하는 고려하는 그런 것과 되게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옵티마이저도 이제 주어진 그 러닝 레이트와 그 로스 값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주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지를 조정하는 어떻게 보면 뭐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한 플루딩 방식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옵티마이저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닝 레이트 있고 주어진 로스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지를 결정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플루딩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 이제 플러스로 업데이트 해 주는 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B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업데이트 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옵티마이저와 유사해 보이 옵티마이저를 조금 다르게 조정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근데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는 일단 오브젝티브를 뭐 줄이는 목표를 일단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플루딩에서는 오브젝티브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실제 존재한 정말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오브젝티브인 그러니까 레이턴트 오브젝티브라고 말을 해야 또 될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관점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그 네. 결국에는 그 트레이닝 로스가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 명확해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방향이 일단 테스트 로스를 트레이닝 로스를 유지한다는 게꼭 테스트 로스를 줄인다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아무튼 그 트레이닝 로스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하로 줄이지 않는 걸 통해서 테스트 로스를
줄여나간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뭐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진동을 하면서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네.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생략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분,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랜덤 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랜덤하게 걸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트레이닝 로스가 B인 수준을 유지하는 펑션 스페이스를 계속 왔다 갔다, 탐색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테스트 로스도 플랫한 에이리어를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저자들의 추측이지만, 네, 그런 인투이션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인데요. 우선 신서틱 셋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의 인공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값들은 한번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플루딩을 썼을 때 썼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 그러니까 빨간 네모 안의 값이 플로딩을 안 썼을 때의 결과, 그러니까 빨간 네모 바로 왼쪽의 숫자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투가시안에서 M이 1.0이고 베이지안 리스크가 0.14일 때 플루딩을 사용하면 성능이 87.96에서 92.25까지 향상이 됩니다. 여튼 대부분의 경우 플루딩을 쓰면 안 썼을 때보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큐러시가 볼드로 나와 있는 거는 플루딩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를 비교했을 때큰 쪽을 볼드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러니까 MNIST, 패션, 쿠즈 CG, 18-10, CPAR 100, CVHN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신서틱 데이터 익스페리먼트에서와 동일하게 보시면 플루딩을 사용한 오른쪽 빨간 박스 안의 값들이 왼쪽에 without 플루딩보다 더 많은 볼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듯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플루딩을 쓰면 안 썼을 때와 비교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는 플루딩 레벨 제로가 최고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레드는 모든 콤비네이션 중에, 그러니까 MNIST 데이터를 썼은 모든 콤비네이션 중에 최고로 좋은 놈이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복한 데이터셋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A는 without weight decay가 베스트여서 NA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실험 결과들은 플루딩을 했을 때 실제 로스 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C8-10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괄호 안에 숫자는 플루딩 레벨인 B를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without 플루딩, 그리고 빨강색은 with 플루딩일 때의 테스트 로스이고, 아래 초록색과 파랑색은 트레이닝 로스입니다. 위쪽의 그래프 중에 B, C, D, A는 플루딩 레벨 제로니까 플루딩을 안쓴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B, C, D를 봤을 때 빨간색, 그러니까 플루딩을 썼을 때의 테스트 로스는 발산하지는 않지만, 플루딩을 안 쓰면 주황색, 이 오버피팅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게 오른쪽의 CD인데요. 왼쪽의 C는 플루딩을 안 써서 오버피팅이 진행되지만, 오른쪽인 D에서는 플루딩을 써서 오버피팅을 막고, 다시 한번 테스트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스트 로스가 두번 이렇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플루딩을 쓰면 테스트 로스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오버피팅이 진행되려다가 다시 한번 감소합니다. 이게 왜 주목할 만한 점이냐면, 이렇게 두번 테스트 로스가 감소하는 걸 더블 디센트라고 부르고,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이론 및 실험에서 X축이 모델 복잡도라고 할때 테스트 로스의 더블 디센트가 발생한다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이 테스트 로스인데 두번 감소를 하죠. X축은 레즈넷의 파라메터 개수이고요.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봐도 되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래프도 X축이
모델 복잡도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테스트 리스크가 두 번 감소한다. 그러니까 더블 디센트가 발생한다. 라는 발견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더블 디센트가 왜 재밌는 현상이냐면 기존의 학습 이론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오랫동안 믿어져 왔었던 원 디센트 이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이 A 그래프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주목을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믿어져 왔었는데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더블 디센트가 플루딩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점이 흥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플루딩에서는 X축이 이 모델 복잡도가 아니라 에포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더블 디센트가 더블 디센트 인 모델 컴플렉시티 와이즈였던 게 우리 방법에서는 에포크 와이즈하게 발견이 되었다. 이 둘의 관계는 과연 뭘까? 라는 의문을 퓨처워크로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본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자들은 본 논문에서 한 줄의 코드로도 임플레멘테이션 할 수 있고 도메인 태스크 모델 프리한 그리고 좋은 직관에 근거한 레귤러리제이션 메소드인 플루딩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방법을 이론적으로 분석했고 실험적으로도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재미난 현상이자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 더블 디센트 인 에포크와이즈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혹시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도 있나요? 실험 결과는 이 synthetic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과 벤치마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밖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 실험은 못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그 더블 디센트 그 그래프에서 실험에 나와 있는 더블 디센트 이거 아니 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랑 한번 치솟았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부분의 높이를 보면 네네. 오히려 첫 번째 낮았던 로스가 좀 더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나요? 그거는 일단 시각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네. 테이블에서 수치로 확인했을 때 근데 솔직히 진짜 그렇게 큰 임프루브먼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네. 안 썼을 때 이 91점대였던 게 92.40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임프루브먼트가 있긴 있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임프루브먼트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능 자체의 향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이 테이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이 뭐 인디펜던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용하기 쉽고 코드도 구현하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트레이닝 로스가 항상 작아져야 된다는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그 편견을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